4시간 전 태풍이 빠져나간 광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한때 강한 비바람이 쏟아졌던 광주는 현재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주천은 어젯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바람도 잦아들면서 태풍이 지나갔다는 게 실감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광주천 물살은 빨라지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4시간 전쯤 광주에 가장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광주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경상도 지역에 상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 정도 뒤면 태풍 힌남노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오전 중에 태풍 경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 힌남노는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바람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오전 7시 기준 광주에는 83.5mm, 나주 이양 119.5, 담양 91, 장성 75.5mm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광주 무등산에 수목이 뽑히는 정도의 초속 25m에 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구름 때문인데요. 태풍은 아침까지도 광주 전남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